Hi, this is Fun Camp. 우리 오늘 배울 표현은요. 지금은 뭐뭐 할 때이다. 이제는 뭐뭐 할 시대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It's time for 명사, 동명사입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할 시대이다. 우리 한번 열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t's time for 열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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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저녁 먹을 시간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먹을 시간이다. 먼저 it's time for 저녁. It's time for dinner. 그죠? It's time for dinner.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It's time for dinner. 한 번 더요.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It's time for dinner. 자, 그러면 변화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제 변화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it's time for 변화. 그래서 it's time for a change. It's time for a change. It's time for a change.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엘리펀 쇼의 시대입니다. 엘리펀 쇼의 대세. 엘리펀 쇼의 시대입니다. 어떡해요? It's time for elephant show 하시면 되죠. 그래서 it's time for elephant show. It's time for elephant show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뭐 배웠죠? 뭐뭐 할 때입니다. 뭐뭐 할 시대입니다. 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it's time for 명사, 동명사 하시면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